그 다음에 또 국제정세와 관련해서 핑크타이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핑크타이드. 자, 이거는 뭐냐면, 자, 분홍색 물결이라는 뜻이에요. 분홍색 물결이라는 뜻인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소련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화가 되었을 때, 거기 이제 레드테이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요 빨강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거는 핑크라는 개념을 써요. 핑크.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약간의 이제 과거의 사회주의와는 좀 다른, 현상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 분홍색 물결의 핵심은 중남미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미국과 가까운 나라죠.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 그러니까 미국을 반대하면서 이젠 좌파적인 혹은 사회주의적인 그런 시각을 갖게 되는 정치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남미에서 좌파 세력이 다수 집권하는 현상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들은 일단 자, 두 가지로 크게 반대. 하나는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이제 자본 좀더 시장을만을 강조하는, 그리고 복지나 이런 건 하지 않고 이제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시대로 돌아가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이제 뭐 정치 사상이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상인데, 뭐 대표적으로는 대처의 대처리즘, 뭐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이런 것을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이후에 IMF 이후에 신자유주의 정책이 대거 이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이 뭐 고용유연화, 그다음 정리해고 뭐 이런 것들, 비정규직 이런 것들을 다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자, 이들이 자, 이 핑크타이드 세력들이 반대하는 건 신자유주의와 미국입니다. 미국. 자, 미국인데,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주의는 이젠 과거의 이런 이제 그 소련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회주의가 아니라, 그거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역사에서 종말을 고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사회주의는 조금 더 온건한 21세기형 사회주의를 얘기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빨강이 아니라 그래서 핑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빨강보다는 온건하다라는 느낌에서 핑크라는 표현을 쓰는 거니까. 자, 좀더 온건한 느낌을 갖는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1차와 2차로 나뉘어요. 1차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 브라질의 룰라라든가,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라든가, 그래서 2000년대 초반, 2000년대에 등장했던 1차. 핑크타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세력의 길을 걷다가 지금 1920년대에, 죄송합니다. 2020년대에 다시 이제 2차 핑크타이드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는 이제 메타라는 말이 좀 가상세계, 뭐 어떤 가상의 혹은 어떤 현실을 초월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우주를 얘기하는 유니버스. 자, 그래서 흔히 메타버스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죠. 유니버스의 버스를 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자, 가상현실보다는 조금 더 이제 한 차원 높은 3차원의 온라인 가상세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직접 막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뭐 학교도 가고 운동도 하고 막 이런 가상현실 안에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게임이나 게임에도 적용되고, 엔터테인먼트, 음악, 콘텐츠 산업 등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예, 그런 플랫폼을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고요. 그 정도만 챙겨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일단 근데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가 처음 등장한 거는, 자, 닐 스티븐슨의 스노우 클래시라고 하는 이제는 그 소설에서 처음으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